변변한 가정사. 조병구와 박편이 만나 여러분의 가정사가 변변해지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변한 가정사 조아라 박찬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사연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요, 20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급성 간염으로 간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이요 공유를 거부해버렸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가봐요. 근데 다행히 다른 분의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는 이미 큰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의사인 우리 아이씨가 같은 병원에 있는 여자 의사와 오랫동안 내연관계였고요. 그 사이에 아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버렸습니다. 배신감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합의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저보고 소송을 합니다. 20년 넘게 남편과 아이들 눈치 보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는데 인자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크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미동도 없으시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 재밌습니까? 네. 네, 재밌어요. 제가 또 다음에 네. 준비를 할 테니까. 네, 이게 드라마 한 주인공의 얘기를 네. 사연으로 저희가 각색을 했던 거고 풀어드렸는데 두 분 아시겠죠? 어떤 드라마인지. 네. 보셨습니까? 네, 닥터 차정숙이라는 네. 드라마.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정숙 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아내가 차정숙 의사고요. 네. 그리고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 외도를 했는데도 이게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두 변호사님께 각자의 입장을 저희가 임무를 부여를 하고 좀 변론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한쪽이 유책 배우자고 사실상 빌런이기 때문에 이 빌런을 변호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너의 재미와 또 치고받는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방송 전에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는 아내 측 변론은 박찬호 변호사. 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오늘 박찬호 변호사 인기가 좀 많아질 것 같고 지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거부하는 남편 측 변론은 어렵겠습니다만 조아라 변호사가 해주실 네. 예정입니다. 자,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20년간 두 집 살림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여자 아내의 입장입니다. 불륜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박 변호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실 예정이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으니까 남편의 용서를 구하나 봐요. 남편을 그래서 용서를 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조아라 변호사께서 변호 입장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박찬호 변호사, 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아내가 남편이 이제 한 20년간 외도를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요약도 해주시고 변론도 좀 해주시면요. 뭐 이혼해야죠. 20년간 외도를 했는데 예. 이 닥터 차정숙은 저도 참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이게 그 차정숙 그 아내고 그리고 서인호 남편인데 의대에서 네. 만나서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차정숙은 네, 전업주부로 수련이 과정도 못 거치고 20년간 아이 키우고 살림 살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 서인호는 같은 병원 의사인 여자 다른 분하고 예. 20년간 불륜관계 유지하고요. 거기다가 혼외자까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사실 이거 차정숙을 철저히 속이고 배신한 거거든요. 네. 이런 남편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불륜관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혼인기간 20년이 넘기 때문에 차정숙에게는 재산분할로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죠. 예. 네. 목소리 톤이 더 높아지셨어요. 이거는 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또 유책 배우자인데 네. 그 아내에게 난 이혼 못한다 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혼을 근데 거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할 수는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혼을 뭐 반드시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네. 아, 그럼 나는 반드시 이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제가 그 이제 서인호 씨를 좀 변론을 하자면 일단 외도 뭐 혼외자
좀 자극적입니다. 이런 네. 이야기, 이런 단어로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같이 아이를 낳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왔을 것이고 함께 또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근데 예. 뭐 물론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부정하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왔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훌륭하게 잘 컸잖아요. 여기는 차정숙 씨의 노력도 있지만 또 서인호 씨가 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준 부분들도 분명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도 혼인 그 외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외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고백을 했고 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온 부부이니만큼 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들키자마자 네. 나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도 않았고 뭐 사과하고 한 거예요? 공개를 네,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잘못을 했다 보니까 안에는 좀 벽처럼 막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찾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장모님한테 엄청 잘했더라고요. 네네. 예,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용돈도 드리고 장모님이 몸이 안 좋은데 옆도 지키고 그리고 남편 명의였던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네네. 정숙님과 같은 명의로 이렇게 바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용서를 해줄 만한 정상 참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상 참작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정숙님이 네네 예. 그렇죠.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아내나 장모님 또 남편 또 뭐 시댁 부모님 이렇게 일상이고 가족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지만 감사함을 네. 잊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인호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장모님이나 아내나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는데 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이벤트도 하고 자신의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고 마음을 네. 전했고 장모님도 처음에 상당히 감동을 좀 합니다. 잘못을 모를 때는 아 모를 네, 때는? 네 모를 때는 예. 어쨌든 장모님이 잠시나마 행복했던 것 이런 부분들도 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그 이제 차정숙 씨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간이식은 공여자의 건강도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기꺼이 또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정숙 씨가 알아줬으면 네. 네,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처음에 남편이 좀 거부하기도 했었고 공여를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어려운 쪽에 지금 변호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정산 참작이 된다. 아 이거는 정상 참작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 네, 하면 안 됩니다. 예. 요즘에 약 판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거 뒤늦게 약 파는 거거든요. 예. 뒤늦게 약 팔아봤자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2년간 혼외자까지 두고 철저하게 불륜관계 속여왔기 때문에 예. 이미 혼인이 파탄에 났거든요. 파탄 난 다음에 뭘 하든 간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예. 뭐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장모님 편찮으신데 찾아뵙는 거 보통 사람들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같이 사는 분들 뭐 공동명의로 집 하는 거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처음부터 잘해야지 불륜인 거 들키고 나서 잘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정상 창작하면 안 됩니다. 뭐 들켜서 잘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고 있었던 그 소중한 마음을 깨달았다는 예.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랜 기간 불륜하고 들켰을 때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서인호 씨는 다릅니다. 반성을 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도 용서를 빌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채기가 나도 새살이 돋아날 수 있다라고 계속 변호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는 뭐 뼈가 부러졌는데 밴드 붙이면 뭐하냐 이런 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 그리고 이 바람 피는 게 사실은 성향이거든요. 잘 못 고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극중을 보면 원래 성향이다. 예. 또 차정숙을 좋아하는 젊고 잘생긴 의사가 있어요. 로이킴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차정숙 씨가 바람을 핍니까? 바람 안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는 건 잘 고쳐지지도 않는 부분이라서
예,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간 거부했었는데 간 쓸게 뭐 다 주고요. 뭐 돈도 더 많이 주고요. 그리고 뭐 건물도 이렇게 좀 선물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에 뭐 재산 분할로 예. 뭐 그 1, 뭐 1층은 카페인 건물을 뭐 준 것처럼 보이기도 네네. 하는데 건물 좋죠. 건물 좋은데 이미 일어난 불륜 사실이 건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20년이나 외도 사실을 몰랐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일거수일투족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지금 또 강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것이 있는 네. 게 지금 그 이제 상간한 상대방 여성분은 지금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연녀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외도한 기간을 20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3년 정도라고 극 중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네. 말씀을 주시면 그럼 실제로 만난 건 3년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이제 네. 계속적으로 만나온 건 3년이고 네, 네 조금 시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해주실 것 같네요. 3년이라고 하시지만 예. 보면 혼외자와 같이 가족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단순히 외도가 아니고요. 예. 두 집 살림 차린 겁니다. 거기다가 불륜 상대방은 차정숙에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예. 원래는 이 서인호는 나의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용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하라 변호사님이 지금 어렵게 네. 번호를 해주고 계신데 그 뭐 3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 3년이 아니라 20년이다 네. 라고 나오면 네. 위자료 뭐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륜기간이 네. 위자료의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불륜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자료 네. 많이 받을 수 있죠. 거기다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집 살림에 가까워요. 그래서 혼외자까지는 관계고요. 거기다가 보통 외도를 하면 위자료 5천만 원 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생각엔 이런 경우는 차정숙에게 5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서인호 씨 입장에서는 예. 혼외자가 있는 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약점이었을 겁니다. 사실 잠깐 만나고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혼외자가 있고 사실 혼자서 이 혼외자를 키우거든요. 내연녀 측에서.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죄책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도 원래는 이제 내연녀하고 만나던 관계에서 차정숙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또 결혼을 하다 보니 그런 전 과정에서 이제 서인호 씨한테 죄책감이 있었고 그래서 관계를 좀 명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내연녀가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유책 배우자가 양 사이에 그냥 끼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부남이 아니다, 총각이다. 네. 그리고 뭐 프로필 사진에 아이 사진 있어도 네. 누구냐 물어 혹시 뭐 유부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아니다, 조카다. 아.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총각 행사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소송을 했다가 아 유부남인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어, 책임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경우 실제로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총각 행세하면서 네. 그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여자분을 만나서 불륜 네. 행위를 하죠. 그렇지만 일정 기간 불륜이 지속이 되면 사실 여자분도 눈치 챕니다. 결혼한 사실 모르고 상대방하고 연애하기가 그래 쉽지 않거든요. 아, 내연녀가 안다고요? 네, 모르는 네. 분도 계시지만 네네네네. 일정 기간 같이 만나온 기간이 축적이 되면 네. 내연녀도 결국에는 네. 명확하게 뭐 누구와 결혼해서 어디 산다까지는 모르지만 아,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구나. 막연하게 예. 뭐 결혼을 했구나 또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야 참 이런 경우가 또 실제로 있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실시간 채팅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반응들이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예, 너무 뜨거워서 제가 지금 찾아보기가 예, 어렵네요. 뭐 오타가 났다는 분도 계시고요. 흥분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남편 재산 다 뺏고 보내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차정숙이 남의 애인을 뺏은 거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요. 그 내연녀하고 예, 예. 서인호 씨하고 원래 연인 관계였습니다. 아, 예. 근데 그래서 애초에 차정숙 이 아내가 뺏은 거다. 예, 그런 얘기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뭐 각자 의견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 오늘 조아라 변호사님이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변호사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네네. 이 드라마 케이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불륜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런 분들을 변호하는 경우들도 많고 보통은 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뭐 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고 인정하고 네. 사과하고 다만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타 지금까지 같이 보내왔던 세월이라든지 가족들 문제, 아이들 문제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가정을 좀 유지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아이들이 또 다 성인이고 부모님의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어머니의 이혼을 지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서인호 씨는 이혼을 해줘야 맞지 싶습니다. 아, 실제로 네. 이제 드라마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해줍니다. 네, 해주죠. 만약에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조아라 변호사 역할을 맡아서 실제로 막 변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안 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또 해내야 되는 게 또 직업입니까? 네, 어때요? 당연히 해야죠. 아, 그리고 유책 배우자 네. 분도 당연히 그 변론을 받으실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유책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 이렇게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같이 살다 보면 100% 잘못하고 온전히 잘하고 이런 경우 없거든요. 갈등은 생기고 싸움은 한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봉합하느냐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혼에 이르게 되면 예. 그 상대방에게도 이혼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갈등, 분쟁 뭐 이런 거 생겼을 때 네. 서로 회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창원사업 기준으로 네. 방송 전에 소나기가 정말 세차게 내리다가 두 분 오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지개가 그것도 쌍무지개가 네.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금 삶에 있는 분들은 좀 무지개 좀 바라보듯이 좀 제2의 인생이 좀 하나게 좀 예쁘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 할 건데 조아라 변호사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듣고 싶은 노래를 저희가 네. 선물로나마 띄워드릴까 합니다. 그 차정수 극 중에서 네. 굉장히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캐릭터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어떤 실패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행복하기 위한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이 차정숙을 많이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이라는 노래거든요. 아, 변호사님이 좋아라 하는 노래입니까? 네, 네.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듣는 노래인데 네. 실제로 행복의 주문을 외우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듣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저희가 다루는 얘기가 자극 적인 주제인데 또 얘기를 하기가 저는 진짜 가운데 너무 어렵거든요. 네, 두 분이 또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바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6시 1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Kinedo, himi dol goe, you and boge, jumun, ha, dul, se, kaj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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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jora,